엄마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셋째 출산하고 2주 만에 방광염을 앓으면서 겪었던 일화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저는 셋째를 자연분娩했어요. 그리고 무통도 이제 안 하겠다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아이를 출산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를 못했어요. 이제 무통을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조절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통을 안 맞는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마즈 분만 호흡을 하면서 좀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음부절개도 안 하고 본의 아니게 자연주의 출산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낳고 소변을 보는 게 조금 이제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꾸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광염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또 조금 조리원에서는 조금 참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은 정말 소변 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새벽에 남편 이제 흔들어 깨운 거예요. 흔들어 깨워서 아, 나 병원에 가야 될것 같다. 병원 가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날 이제 남편이 그 인도 람강가로 의료 선교를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 의사는 아닙니다. 의료 선교를 이제 가서 이제 의사들을 돕는 일을 이제 그날 정오에 이제 비행기 타는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7시간 전이죠. 새벽 5시. 여보가 있을 때 내가 병원 가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아이 셋을 내가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셋째는 이제 2주 만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둘째는 고모한테 맡기고 이제 데리고 이제 셋째만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왜냐면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신생아는 워낙 빈번히 빨고 생후 2주 된 아이들을 보통 1시간 반 간격으로 막 계속 빨거든요.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검사 결과 방광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먹는 약을 줄까요? 아니면 링거로 항생제를 투여받고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이런 환경에 놓이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약을 먹고 모유를 잠시 중단해야 되는 거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았어요. 그럼 뭐한뭐한 3일 정도 유축해서 버리고 아기는 그 사이에 분유 먹고 다시 또 모유수유 시작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빨리 낳는 걸 원했어요. 왜냐면 약을 먹으면 그만큼 약 먹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뒤로 방광기가 더 추가되니까 그럼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아 그러면 제가 링거로 항생제 투여를 맞겠다 해서 이제 맞고 저는 이제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잤으니까 이제 남편은 아이를 안고 이제 옆에 이제 보호자 좌석에 있고 저는 이제 마지막 수유를 한 다음에 이제 링거를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깊이 들었는데 잠이 들면서도 이 코끝에서 너무 이상한 약 냄새가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 냄새가 이렇게 너무 쎄하게 난다. 이제 이러면서도 너무 졸린 나머지 잠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러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온 얼굴에 이제 점막이 막 퉁퉁 부어서 이제 항생제 알러지가 이제 시작된 거죠. 원래 키놀론 계열의 항생제는 알러지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이 눈이 막 붓고 막 붓고 막 침이 안 삼켜지고 호흡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침이 막 가뜩으로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막 의료진들이 막 와서 항알러지제를 이렇게 탁 투여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게 기도가 좀 열리면서 숨을 쉬게 됐거든요. 그제 얼굴이 그 부은 막 점막이 가득 부은 얼굴이 돌아오는 데는 한 일주일이 걸렸어요. 네, 그 못생긴 얼굴을 남편이 성교 가느라 일주일 동안 안 봐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 얼굴도 이렇게 되고 약도 맞아서 모유수유도 못하고, 네. 그러면 엄마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우울하겠죠? 네. 근데 엄마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아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안 만날 수 있냐고요? 다 피해갈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연히 발생된 나의 질병, 우연히 발생된 알러지 반응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실패하는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을 거잖아요. 그죠? 나을 거잖아요. 나을 거니까 며칠을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아, 나는 예전에 되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첫 아이를 키우면서, 아, 나는 인내심이 진짜 없구나. 이걸 막 느꼈어요. 엄마들도 아마 지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모성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이 갈등을 겪기도 하고, 나 자신의 생각 자체가 모순 속에 놓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은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모유수유를 못하니까, 이건 하기 싫고, 그래도 약은 먹어야지 병이 낫고, 이런 갈등과 모순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엄마의 삶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 지금 한글을 가르쳐야 될지, 다른 사람처럼 늦게 가르쳐도 내가 괜찮을지, 매번 이렇게 갈등과 모순 속에서, 난 이걸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못하겠고, 이걸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또안 되고, 계속 이런 모순과 갈등 속에 내가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막 부여잡고 힘들어할 거냐고요. 저는 엄마들이 선택하기를 바래요. 네, 그냥 저는 좀 포기도 빠르고 결정한 거에서 두번세번 번복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저의 성격은. 네, 하지만 엄마가 된이 엄마의 모성 역할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갈등하고 지금 저 자신도 모순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일은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네, 그러면 워킹맘으로서 아이들 양육도 잘해야 되고 또 일도 잘해야 되고 또 엄마들이 상담 요청하는 것도 제가 또 성심성의 잘해드려야 되고, 저 자신도 너무 바쁘면서 내 나름대로 모순적인 생각과 사고를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힘들어, 그죠? 나만 힘들어. 그리고 그 모순과 갈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내가 계속 생각하지만 그런 전략이 없죠. 없어요. 슬프게도 없어. 그런 전략이 있었으면 지금 워킹맘이든 뭐 전업주부 엄마든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도기에서 겪는 이런 갈등과 모순이기 때문에 엄마들 또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고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아이를 먹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병행할 수 없다면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의 감정이 힘들 때는 그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지금 내가 치료를 받고 우선 아이 양육하는, 모유수유로 양육하는 부분은 내가 잠시 내려놓더라도 나부터 빨리 건강해져야지 하면서 그런 선택들을, 네, 힘들겠지만 하시면서 내 감정을 소모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안 쓰셨으면 좋겠어. 네. 제가 노파심에 엄마들 힘내시라고 저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 얘기가 무서웠다면 죄송합니다. 무섭지 않게 말해요. 방광염 빨리 치료하면 되고요. 출산을 거치면서 방광염도 쉽게 발병하기도 해요. 네, 엄마는 유선염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유선염에 먹는 항생제는 모유수유를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안심하셔도 되고요. 다른 것들, 네, 우리가 모유수유에 관련된 약들은 거의 이제 모유수가 가능하도록, 네, 가슴에 뭐 이스트감염, 뭐 유선염, 유구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유수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들에서 나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안심하셔도 되세요. 아셨죠? 엄마들 건강하셔야 돼요. 네, 건강하시고. 그래야 행복한 육아하죠. 네. 육아는 전쟁이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뭐, 체력전은 맞아요. 그런데 또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겁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존중해주시고, 네. 아기를 사랑해주시고, 네. 엄마의 건강도 챙기면서 우리 야물딱지게 신생아를 한번 키워보자고요. 알았죠? 네. 오늘도 우리 엄마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제가 빌어드릴게요. 힘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엄마들끼리 서로 품어주면서 우리 함께 육아하는 그런, 네, 서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